키워드 26 단어네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단어가 좀 어려웠나요? Practice. Practice가 좀 까다로웠죠? 오케이.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Very hard. 자, very hard의 뜻이 저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죠? 그렇죠. 매우 열심히 라는 뜻이니까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how죠, 영어로. how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했더니 엄청 열심히. 근데 very hard가 다른 뜻도 되지 않았나요? very hard. hard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 매우 어려운. 그렇죠. 매우 어려운도 되죠.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열심히 라는 뜻일 때는 얘는 어찌십니다. 왜냐하면 열심히는 어찌 연습한다? 열심히 연습한다고요. 어려운, 열심히 아니고요. 어려운 이랄 뜻으로 쓰였을 때는 형용사입니다. 열심히일 때는 부사고요. 어려운일 때는 형용사입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look 뒤에 뭐가 붙어야죠? look at. 자, 여기 단어 보면 look이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뭐에 따라서 뜻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쵸? 그래서 어때 보이다는 뭐였습니까? look. 너는 행복해 보인다는 뭘까요? happy. you. 너는 행복해 보인다는 뭘까요? you. 너는 행복해 보인다. 이게 어때 보인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누가? 네가 뭐한다? 행복해 보인다. 이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You are happy look. You are happy look이 아니고 you look happy죠. happy 뜻이 행복한이니까 뭐예요? 품사가 뭡니까? 명사입니까? 형용사입니까? 부사입니까? 동사입니까? 형용사죠. 그럼 어때 보인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단어에서 look 뒤에 어떤 품사를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look 뒤에 형용사를 넣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look 뒤에 형용사가 붙어야지 어때 보인다 라는 표현입니다. look. 그래서 너는 행복해 보인다가 뭐였더라? you look happy. you look happy. 됐습니까? 계속해서 Great soccer player. Great soccer player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What? 그렇죠. 무엇? 그렇죠. 누구 아니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Scar. Scar. 오케이. 이런 뜻일 때는 명사고요. 이런 뜻일 때는 당연히 동사겠죠. 문장 속에 나왔을 때 명사로 쓰였는지 동사로 쓰였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look이죠. look. 이렇게 look이 보다 라는 뜻도 되고 보인다 라는 뜻도 되고요. look 뒤에 형용사가 오면 그러면 이 두 가지 뜻 중에서 뭐예요? 보인다. 보인다 라는 뜻인 거죠. look이 여러 가지 뜻이 있고 어떤 식으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foot. foot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foot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란 얘기는 여기다가 뭘 붙여서 문장 속에 쓴단 말이죠. 그렇죠. 어를 쓴단 말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 개일 때는 s를 붙이는데 얘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all the time. all the time. all the time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when? when 보다는 어떻게 가는 것 같아요. 뭐 when이라고 볼 수 언제? 항상? 어떻게? 항상? 어느 게 어울려요? 뭐 하여튼 그 다음 right. right은 서로 관계없는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 무슨 뜻으로 사용됐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이런 뜻일 때는 형용사입니다.
근데 이런 뜻일 때는 부사입니다. 바로 즉시는 어찌시 부사예요. Wh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죠. 보통 뭐 why라고 물었을 때 대답하는 말 속에 뭐를 썼을 수 있, 어떤 거가 많이 등장하던가요? 왜 어쩌고저쩌고 그랬더니 대답할 때 보통 뭐가 쓰이나요? 예를 들어서 왜 화가 났니? 라고 물어봤으면 아니면 뭐 지우고가 화가 났는데 선생님이 야 너 왜 화났어? 그럼 보통 대답을 뭐 아무거나 지어내 보세요. 야 너 왜 화났어? 그랬더니 뭐 친구랑 싸웠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라든지 그쵸? 선생님한테 혼이 나서 슬픕니다 라든지 그쵸? 그럼 why라고 물었을 때 A가 why 어쩌고 저쩌고 물었어. 그럼 B가 보통 어떤 말을 넣어서 대답할 때 쓰죠? Because? 그렇죠. Because를 쓰는 경우가 많죠. 오케이. 자 마찬가지 여기다가 시험지 놔둘 테니까 틀린 것들 붙여가지고 오세요. 다시 공부하시고요. 오케이. 지금 고쳐요? 예, 지금 공부해서 지금 고칩니다. 나도 놔두고 공부하고 나서 가자. 얘는? 그렇죠, his죠. His.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은 아니고요. 조금 다른 질문인데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면 누구가 아니고 조금 더 나가서 누구의란 질문이고요. 영어로 누구의는 whose입니다. whose. who가 들어있죠.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whose bag is that 했어. whose bag is that 무슨 뜻이에요? 누구의 가방이니 저것은 했죠. 그러면 that은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대답 A가 whose bag is that 이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B가 대답할 건데 that은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그것은 그의 가방이다. It is his bag.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그래서 whose에 대한 대답이 his고요. 이런 걸 보고 소유격이라고 합니다. 도헌 왜? 도헌 왜? 눈에 닳긴 해가지고 제가 어떤 애 만지면 울까봐요. 네, 그거 만지지 마세요. 그 다음? On his foot. On his foot? 어, 할 수도 있고 on 만약 his feet. 일 수도 있고 양쪽 발에 하고 싶으면 on his feet. 한쪽 발에 하고 싶으면 한쪽 발에 하고 싶으면 on his foot. 단수와 복수를 적절하게 써야 되겠죠. On his fee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어디에 그의 발에 할 것 같네요.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입니다. his feet은 what이고요. on his feet은 where고요. 그다음 made. made죠. made. 그래서 하다시 속에 did가 들어 두 does did 중에 did가 들어와 있는 형태고요. 전번에 시험 칠 때 made 했는데 made 아닌 거 알겠죠? 맞습니까? 그다음 picture 스펠링 주의하셔야죠. picture 필수 있죠. 그러면 문장 속에 a picture나 pictures 뭐 the picture, the pictures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쓰일 수 있을 거고요. ugly ugly 무슨 시죠? 형용사죠. Really? Really? 오케이, 무슨 시죠? 부사죠. Really good 한 뭐예요? Really good. 정말 좋다. 좋다는 아니겠죠. 얘가 형용사인데. 정말 좋은. 정말 좋은. 어찌 좋은 어찌 시를 부사라고 하죠. Hero. Hero. 셀수 있죠. 여럿일 때 조심해야 되는데요. 여럿일 때 이렇게 O로 끝나면 이렇게 합니다. 뭐 이렇게 ES 할 때도 있고 S 할 때도 있는데 Because. Because. Because에 접이라고 써있으면 얘가 접속사라는 얘기고 뒤에 뭐가 온다? 뒤에 주어와 동사가 온다. 다른 말로 하면 누가 다가온다. because 뒤에 누가 다가와서 다짜 떼버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뜻. 예를 들어서 you are sad 하면 누가 다죠. 주어 동사죠. 너는 슬프다 였는데 이 앞에 because가 붙으면 무슨 뜻이 된단 말이에요? 너는 슬프기 때문에. 네가 슬프기 때문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y에 대한 대답이죠. 계속해서 has. has죠. does가 들어있는 형태. has. 이건 두 개가 있죠. 똑같은 뜻. has or look at. 또 되고 look at도 되고 똑같은 뜻입니다. look at. 오케이. 아까 전에 look이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했고요. 이와 같이 at 제 뜻이 뭐뭇을 향하여란 뜻이기 때문에 뒤에 이런 게 붙어 있으면 얘네 뜻은 보인다야 보다야. 뭐뭐를 향하여 보인답니까? 뭐뭐를 향하여 보답니까? 보다겠지. 뭐뭐를 향하여 보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뭐뭐를 향해서 본다겠지. 룩의 두 가지 뜻 중에서 보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그렇죠. 더 되고 뭐도 된다? 그렇죠. 같은 뜻이라 했고요. 계속해서 have. 오케이. do가 들어있는 기본 형태입니다. 이 속에 does가 들어가면 아까 봤던 has가 될 거고요. 이 속에 did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had. 그렇죠. had가 된다 했습니다. him. him이죠. him. 오케이.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고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이번 한 번 더 공부하고 고치는데요. 이게 네가 뭐가 어렵다는 거는 보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럼 이번에 한 번 더 할 때 이번에는 틀린 걸 X 표시하고 그 옆에다 고친 걸 써주세요. 네.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진짜 그렇죠. 어려웠던 거죠. 예? 공부하고 나서 네가 아 이거 어려웠었어라는 거 다시 한번 보세요. practice 스펠링 주의하시고요. practice도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 사용될 때 명사인지 동사인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동사는 누가 다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주어 동사 자리에 있겠죠. 그러면 동사로 쓰이면 do가 들어있을 때도 있고 does가 들어있을 때도 있고 did가 들어있을 때도 있고 그때마다 모습이 조금씩 바뀌겠죠. do가 들어있을 때는 뭐 모습이 안 바뀌고요. 원형이라 합니다. 그걸 보고 동사의 원형 두가 들어있을 때. 다음 a lot of. a lot of. 오케이. 품사가 뭐죠? 그렇죠. 형용사죠. 어떤 책? 많은 책들 이렇게 쓰겠죠. a lot of 뒤에 셀 수 있으면 반드시 복수 형태로 써야지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a lot of 뒤에 셀 수 있는 명사는 복수형으로 써야 된다. 예? 다시 공부하고 나서 아 이거 틀렸던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나서 가져가서 아 이거 내가 틀렸던 것 같다 라고 고치라고 X 표시하고 이번엔 지우개 쓰지 말고요. 얘는 핏이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자 그래서 참참참참 이거는 그 중에 네가 뭐를 연습할래? 뭐를 다시 연습해볼 practice 조금 더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picture는 이제 쉽죠? write이 다양한 뜻 중에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시고요.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가져가서 다시 한 번 더 봐야 될 것들 쓰고 공부해 주세요.